뭐 찾으시나 봐요? 아, 먼지. 아. 안녕하세요. 하드TV의 하드입니다. 응, 네. 손씻기를 알려줄까요? 네. 먼저, 비늘과 붕이 쭉쭉 싸기. 응. 여기 사이에 꼼꼼히 문지르기. 문지르기. 이렇게 긁으기 아파서 참아야 돼. 어, 참아야 돼? 어. 아플 수 있구나? 너무 세게 긁으면 안 되잖아. 피나면 어떡해? 피나는 거 아니야? 안 돼! 피나지 않아. 엄지손가락 뱅글뱅글 돌리기. 돌리기. 헹구기. 야채를 안 먹는 어린이들이 있대. 그러면 야채를 잘 먹는 방법,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야채를 구르고 안 먹으면 안 돼요, 친구들. 알겠죠? 왜요? 왜냐면 야채랑 밥을 골고루 안 먹으면 키가 쪼끄매져요. 만약 누나들도 다 커지겠죠? 근데 도와주고 싶은데 약간 누나는 도와주지 못해요. 아, 그렇구나. 키가 커야 되는군요. 맞아요. 그런 아이들을 엄마 아빠한테 혜리가 한마디 해주세요. 어떻게 먹여야 애들이 잘 먹는지. 애기 입장으로. 1번. 응. 억지로 이렇게 입을 아빠가 열어지. 그 다음에 2번. 어. 2번 엄마가 입을 마지막 키지. 2번. 응. 입을 이렇게 열으면 입속으로 쏙 넣어주기. 그럼 억지로 먹이. 그럼 성공? 어. 아우. 애기들이 맛이 이렇게 좋을 줄 몰라서 이렇게 꿀꺽 삼키고 다 먹으린다. 아, 진짜? 그럼 방법은 억지로 먹이는 거네? 응. 애들한테. 네. 가르쳐줘. 어떻게 가르쳐줘? 아, 하나하나? 네? 엄마가 하나하나 알려줘요? 아니요. 그러면요? 억지로 이렇게 연필을 넣어줘서 이렇게. 아, 같이 써주는구나. 손을 잡고. 네. 아. 이게 마지막 키즈였어요. 아, 그렇구나. 네. 어, 씻는 걸 재밌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얘야, 이건 무서운 게 아니란다. 지루하면 돼. 그러면 물에 안 들어가. 그렇게 봐. 아이가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해 뚝딱 말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들한테 첫 번째 문제 말해볼까요? 얘야 얘야 이건 무서운 거 아니란다. 얘야 얘야 이거 물어본 거 아니야. 얘야 지루하면 돼. 그러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반복을 안 할까 해줄게요. 네. 1번. 응. 억지로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기. 어? 억지로 눈물을 닦아주기. 울지 않게 하는 방법? 2번. 응. 때리기. 어? 때리기. 왜 때려? 울지 그러면. 아니야, 살살 토닥토닥 이렇게. 아, 그럼 토닥토닥이네. 때리는 게 아니라, 그치? 달래주는구나, 토닥토닥 하면서. 그리고 3번. 어. 아니, 6번. 어, 왜 갑자기 6번으로 넘어가? 아니, 3번. 어, 3번. 3번. 응. 아, 뭐 여기 하나? 어, 발가락으로 잡았어. 어딜 가냐? 딱딱딱딱딱. 3번은. 응. 바로. 응. 동생을 재우기. 재우기? 억지로. 억지로? 억지로 어떻게 재워? 자장자장 하면서? 어. 어. 동생이 깨어나면 다시 책을 읽어주면서 재우기. 어, 그럼 계속 자? 동생은 계속 자야 돼? 어.
요즘에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애들이 소화가 안 해서 자꾸 코를 내요? 자꾸 이렇게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소화가 안 된대요. 토를 했어 맨날? 네. 토는 안 했어요. 아, 토? 네. 울렁이요? 아, 12월이나 지나면 할 거예요. 왜? 왜냐면 곧 지나면 토한다고요? 네. 왜요? 소화가 안 돼서요? 네. 그럼 소화가 잘 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네. 왜요?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아, 그럼 등을 두드려줘라. 소화가 안 되면? 그러면 애들 시장에 가서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을 사주고 뚜닥뚜닥하고 그릇을 넣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섯 살인데 네. 장난감을 놀고 정리를 못하고 그냥 어지럽히기만 해요. 그러면 얘야 청소하는 것도 재밌어. 재미없어요, 그러는데. 아, 그래? 응. 그게요. 엄마 너무 청소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장난감 다 버릴까? 싫어요. 그러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장난감 다 버릴까? 라고 협박해야 되는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엄마 갈 거야, 그러면 그래야 돼. 엄마 갈 거야, 그러면 되는군요. 네.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네요. 뭐 하는데도 떼쓰고 그러는 아이가 있어요. 무슨 물건만 있는데? 막 뾰족한 물건도 만지고요. 이름이 뭐예요? 정민이요. 아니, 애들 이름 말고요. 물건 이름. 아, 연필이요. 연필. 막 젓가락도 막 갖고 다니고 포크도 갖고 뛰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군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고객님. 네. 잠깐 여기. 고객님이요?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야, 여기 앉아세요. 네, 뱅뱅 고객님. 아, 좀. 넣으세요? 아니요. 그 다리 올리고 싶으세요? 다리 올리세요. 네네. 책도 이렇게 제가. 제 집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위험한 물건 만지고 그러면? 아, 그냥 우리게 뺏어요. 뺏어요? 바로 뺏어요. 바로 뺏어야 돼요? 아, 방법이 없네요. 바로 뺏는 거밖에? 네. 아, 혜리가 엄청 울었는데. 아, 뺏어서 그냥 우는 척 했어요? 네, 울기도 많이 울어서 네.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못 받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어떡해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선물 못 받게 해요. 어? 어?